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얇아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라면 여리여리하고 얇은 손가락이 워너비죠. 왜냐면 손 모델도 따로 있잖아요. 목주름과 손주름은 건조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화를 늦추고 주름이 펴질 수 있는 방법, 어떤 반지라도 아름답게 소화할 수 있는 가느다랗고 아름다운 얇은 손가락과 핸드크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저희가 사왔습니다. 검색해서 괜찮은 핸드크림이 뭘까 해가지고 직접 가서 저희 스태프들이 사왔어요. 손가락 얇아지는 법, 습관 개선.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손가락 많이 그 뼈 소리 내는 습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잡아다녀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습관들은 손가락을 두껍게 만든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교차해서 내는 뼈 소리는 연골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모양이 굵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손가락 모양에 변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사례죠? 이런 거 안 돼요. 어떤 사람 시원하대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찌뿌둥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두 번째, 피부 관리. 아무리 손가락이 얇아지는 법으로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손 피부 자체가 곱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얇으면 뭐합니까?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이렇게 하면 손 피부 상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겨울에는 특히 날씨가 건조한 날이 이어지기 때문에 손등이 마르고 물을 묻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보습을 신경 쓰지 않으면 피부 자체의 노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손에서 건조함이 느껴지면 바로 핸드크림 등 제품을 이용해서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식습관. 손가락이 얇아지는 법은 의외로 다이어트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짜게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물을 몸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염분은 치명적이죠. 손가락도 당연히 붓겠죠. 염분 때문에 짜게 먹지 않는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 우리가 몸매를 아름답게 가꿀 때 힘들지만 운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손가락 얇아지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가락 운동을 일상 중에서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타이핑. 직장인들이 많이 하죠. 직장인데 타이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가며 타자를 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손가락에 가벼운 운동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외에도 악기, 연주,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아노. 피아노. 그럼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네. 다섯 번째, 스트레칭. 우리가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칭을 하면 신장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얇고 긴 손가락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쫙 펴주시고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뼈를 눌러 근육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풀어줍니다. 시원한데? 근육이 살짝 아플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눌러주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공혈이라고 있는데 손 중에서 신경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꾹꾹 눌러주면 붓기도 빠지고 체했을 때 소화불량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의 양옆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손가락 옆면을 위아래로 문질러주면서 손가락에 불필요한 근육과 붓기가 빠져서 얇아지고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보통 우리 손 마사지 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손가락 젖히기. 양손을 산으로 만들고 눌러줍니다. 손목에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엄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딱밤 때리듯이 젖혀서 스트레칭을 천천히 젖혀주면 좋습니다. 아,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시원하다. 네 번째,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되어서 노폐물을 빼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트레스와 어깨가 결릴 때 풀어주는 지압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시원한데? 이제 어느 정도 붓기와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피부 관리를 해주셔야죠. 강조드리지만 건조하면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다이언이가 가장 가성비 좋고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 3개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해드릴 게 카멜. 복숭아 향이죠, 복숭아 향. 카멜은 2018년도 게리 뷰티에서 핸드크림으로 평정했던 1위 제품이래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제품. 겉수분, 속수분, 보습 지속력까지 가장 좋고 승무원 핸드크림으로 알려져서 인기가 많은 고보습, 촉촉, 뭐 대명사래요.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이건 올해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끈적임이 없고 잔여감이 많이 없고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복숭아 향이 정말 좋죠? 이 핸드크림은 롭스에서만 판다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안 판대요. 롭스 가서 하시고 답답하지 않고 좀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금방 뽀송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됐는데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신상품은 약간 복숭아 향이라서 달달하면서 귀여운 분위기의 향이 나고 이거 발라봤더니 이 향이 나는 더 좋은데?
MD스픽. 이거 MD의 픽인가 봐요. 무향 바리스타. 바리스타와 요리사 핸드크림으로 유명하대요. 무향 무취, 무끈적이므로 수분 상승률이 15%나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성분이 없어서 순한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 발라보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무난하게 할 수 있고, 향이 하나도 없네. 끈적이지도 않고 금방 스며드네. 괜찮네요. 이거는 향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게, 바리스타는 커피 향, 사실은 커피는 맛보다는 향으로 먹는 거잖아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나 향으로 먹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무향이라서, 무취, 무향 무취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바이오더마 핸드네일 크림. 클렌징 워터와 아토덤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이 핸드크림은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성분으로 고보습의 네일 강화 크림 역할도 해주는 핸드크림이라고 하니까 너무 괜찮네요. 또 피부 재생 크림으로도 추천을 해주셨고, 독일과 프랑스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시죠? 여기다 해볼까? 이 향은 뭐지? 아, 약간 흰계란 거품향 같기도 하고, 그 약간 무슨 풀향 같기도 하다. 풀향. 굉장히 촉촉합니다. 보습력은 이 중에 제일 짱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세 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만든 세 가지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세요. 손 건강이 또 전체 몸의 건강이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손 관리가 어렵잖아요. 얼굴은 항상 하는데 목이나 손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핸드크림만 잘 발라도 충분히 손이 20살 어려질 수 있습니다. 얼굴은 사실 20살 어려지기 너무 어려워요. 손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손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가늘은 이미지나 여성스러운 매력을 표출하고 싶다면 가늘한 손목, 또 여리여리한 손가락이 매력 포인트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업무가 잦은 분들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스트레칭. 손 관리 너무 중요하겠죠. 예쁜 손가락에 좋은 반지. 궁금하신 사항, 궁금하신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고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